할 게임은 싸이어인 사과라는 게임입니다. 어우, 스크린샷으로 봤을 때는 퀄 좋을 것 같았는데 약간 그림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네. 이걸 떠나서 음량이 없어요. 내가 잘못 설정한 줄 알고 봤는데 게임 음량이 없네요, 아예. 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미출시 버전인 것 같죠? 예전에 포켓몬 게임도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36으로 들어가죠. 서버는 아닐 거 아니야.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이렇게 운영하면은 아뭐 됐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약간 저퀄 티가 나죠. 스크린샷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다. 어유, 드래곤볼도 게임이 이렇게 나왔나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기존처럼 중국에서 만든 게임일 수도 있고. 중국 냄새 살짝 나죠. 벌써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넘기죠. 아, 일단 프리저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베지타랑 얘는 지구에 올 때쯤에 이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캐릭터 아이콘은 전혀 다르네요. 그것보다 노래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내가 끈게 아니라 이게 게임에 인게임에 들어가면 바로 바뀌거든요. 게임 음량으로 하나도 없네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잠깐만요. 아니 왜안 되는 거야 음악이? 아, 이게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다른 게임 들어가 보자. 게임 들어가면은 잠깐만요. 다른 게임이 접속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게임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동 나오는 데가 아니라 게임 접속이 안 되는데? 됐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으로 저것만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건지 아예 없는 건데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메일도 적으라 그러는데 이제 애플레이어용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애플레이어는 짱깨 게임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걸 파버렸거든요, 하나를. 이거 들어가면 되나? 아. 저번에 중국 포켓몬도 유해한 앱 떴었죠. 과금이 들어가는 메시지가 계속 출력이 될수 있다고 삭제를 했는데 어차피 저는 애플레이어용 아이디를 딴걸 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드래곤볼 들어온 건 좋은데 빨리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음악이 안 나오는 게 아직 가장 크지 않나.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없죠, 지금 아예 없죠. 아, 일단은 넘기죠. 스킵을 해서.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잠깐.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거 틀자. 무슨 노래 들으면서 할까? 오랜만이네, 내거 트는 거. 마블 이해로 처음이네요. 극적인 거 들으면서 하자. 전혀 극적인 노래가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야, 극적이야, 좋아. 아, 근데 너무 진짜 대사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네. 그냥 아예 음량, 이거는 아마 조금 만들어 놓고 음량 설정을 잘못 만진 것 같죠, 게임 만든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가면서. 아, 제가 굉장히 드래곤볼 좋아하거든요. 드래곤볼 게임 자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게 처음인데 벌써 죽었네요, 베지터는. 3분 베지터답게. 은근히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나름 움직이는 것도 신경 쓴것 같고, 그것보다 지게 돼 있네요. 아, 아니구요. 그치. 슈퍼 사이어인이 있어야지. 요즘 드래곤볼 새로 나왔죠, 슈퍼라고? 그것도 본 적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 내 네임을 정해라. 약간 안 쳐지는데? 극적인 노래 계속 들으면서 가죠. 귀찮네요. 어차피 들을 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이거는 한 내가 내 생각에는 10분 정도 할것 같고. 무기 준 거예요? 지금 샷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마가 설명을 해줍니다. 돌아가서 주인공인 손오공 캐릭터는 기본으로 주어지네요. 스토리 모드에서 나오네. 애니메이션 똑같네요. 라데츠 싸우고 그 다음에 사이어인 올 때 오반 수련시키는 거. 가보죠. 얘도 나와? 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라데치한테 부하가 생겼네요. 오, 되게 괜찮게 만든 것 같다. 음악만 나오면. 아니, 음악이 원래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게 나왔는데. 컬에 비해서 이게 음악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잠깐 댓글 좀 볼까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니까 가서 보죠. 게임 음악 그만 나와. 귀여운 음악 들으면서 하자. 어디? 아, 수면제 들으면서 하자. 자,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 저 정도 거리면 나올 텐데 분명히. 자 보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 평가는 220명이 했고 별점 4.5짜리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돌리고 있어요. 앱플레이어 버전업을 해서 테스트 할 겸 깔아서 하고 있는 건데 댓글도 하나도 없고 이 앱은 기계 최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출시 버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요. 레벨업 했죠. 아 드래곤볼 게임 하는 건데 제대로 된 거 좀 해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냐. 아 당황스럽네. 아 부르마도 전투원으로 들어가? 뭐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샷건 장착돼 있네요. 부르마 집어넣어주면은 들어간 거야? 아 들어갔나 보네요. 자 싸우러 가죠. 제베맨. 중국 냄새가 심이 난다. 아 이렇게 싸워? 골 때리네 이거. 좋아. 어, 타임머신. 아, 두 배속으로 할래요? 아 두 배속은 15레벨부터 돼? 아 혹은 VIP 구매한 사람만 된다. VIP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인 거 같죠 딱? 돌아가자. 주술료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파워업. 돌아가서 이제 프리로 좀 놔줬으면 좋겠어. 최근에 나온 드래곤볼 파이터즈에도 부르마가 나온다고 하던데 걔는 하긴 처음부터 히로인이었으니까. 가장 충격적인 거는 난 부루마가 손오공이랑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아, 결혼까지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베지터랑 결혼한 게 너무 뜬금없긴 하다. 저는 셀 편이 나온 다음에 아 마인보 편 나온 다음에 보기 시작했나? 어쨌든 좀 드래곤볼 늦게 봤다기보다 나온 다음에 봐서. 트랭크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냥 봤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 없었거든요. 다 재밌게 봤죠. 프리저 마인부 셀다. 예전에 드래곤볼 하나 보려고 옆집 바로 옆에 비디오방 있었는데 거기를 진짜 매일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빌린 거 또 빌려보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예 그냥 비디오를 사서 봤어도 본전은 뽑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봤었죠. 세레모니가 기냐? 로딩이 없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임들 로딩이 막 중간에 걸리거든요.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게 잘 이어져. 요즘 중국 게임이 실사 드래곤볼이요.
옛날 심형래 드래곤볼은 본 적 없고 드래곤볼 영화는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예, 본 것 같습니다. 다 본 건 아니고 짤막하게 봤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내가 눌러서 스킬 써줘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볼 하면 정말 추억이 많죠.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스 시리즈 게임이 제 플스2 때는 게임을 사서 했거든요. 플스에다가 드래곤볼 게임만 굉장히 많았어요. 스파킹 메테오 이전까지 했고 스파킹 네오 스파킹 네오였나? 거기까지 했었는데 노래가 너무 크다. 잠깐만요. 아니 오픈은 되게 크면 어떡해. 당시에 저는 반다이 드래곤볼 Z 시리즈를 더 재밌게 했죠. 정말 재밌게 외워붙였어.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그 당시 반다이 드래곤볼 Z 시리즈가 아마 그게 90년대 후반쯤에 나온 걸 거예요. 중후반? 그때쯤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그때 Z1은 셀편까지 나왔었죠. 아 그러면은 내가 아 모르겠다. 되게 사실 그래 드래곤볼 Z1은 별로 안 좋아했고 약간 게임 자체가 익숙치가 않았고 Z2부터 재밌게 했는데 Z2의 그 지금으로 치면 파이터즈에서 말을 옮겨 나가잖아요. 말을 옮기고 다음 이렇게 싸우고 그런 형식인데 전 Z2는 되게 좋게 봤던 게 행동을 막 정해서 노래가 막 아니 행동을 정해서 막 땅을 파서 아이템도 꺼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마인부가 셀이랑 프리저를 흡수해서 모습이 변하는 거 그 디자인도 되게 잘 뽑아 나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죠. 저거 타임머신 터지는 건 데미지 안 들어가네? Z3 Z3부터 딱 그거죠. 요즘 가장 유명한 게임 하면은 나루토 저 나루토 질풍전 그 PC게임 스팀에서 세일 종종 해서 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산 적도 없고 거기서 바꿔치기 기술이라고 제비맨이요? 제비맨 이름에 아마 땅에 심어서 나와서 그렇게 정했나 봅니다. 그때 그 Z3의 순간이동이 들어가면서 훨씬 전투가 좀 화려해졌죠? 처음에는 기 세 줄에서 순간이동 한다거나 타격 후에 날아간 상대를 한 줄로 해서 따라가 때리는 거 굉장히 화려한 전투가 가능한데 전투에서는 Z3가 훨씬 나았고 Z2가 난 조금 판 형식으로 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Z3부터가 딱 변신을 하면 이제 기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칸 수가 늘어나는 형식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변신을 하면 계속 기가 떨어졌죠. 개연권 쓰는 것처럼. 근데 이거 라데치 잡으려고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나왔네요. 라데치 하니까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제베맨들 막 잔뜩 나와서 그때 네퍼가 말하잖아요. 제베맨이 막 힘을 라데치 정도라고. 그래 야무치 죽였으면은 다 한 거지. 야무치가 그때 죽은 이후로 출연을 했나요? 기억도 안 남네요 걔는. 뭐 유명한 패배 아이콘이니까 얘는 뭐 히로인 됐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하라고? 뭐 한 거예요? 18호 레벨 2 됐는데 뭐야 저게? 드래곤볼 하면 드래곤볼 게임 관련된 것도 꽤 많이 나왔죠. 야 야무치는 진짜 오리지널이다. 어디 레벨업은 당장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맥스까지 올리고 얘도 맥스 이거 원 아이템 해서 맥스까지 내 레벨 사령관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나 봅니다. 이것도 올려주고 올라간 거요? 파워가 올라가네. 아, 역시 손오공이 당연히 세야지 동랩이어도. 이렇게 파티가 구성됐을 때 시너지 받는 능력치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닌가. 프리저가 왜 붙어있냐. 아 얘가 프리저가 얘는 붙을만 하지. 아 베지트 이렇게 붙어있네. 야무치 베지트 다 붙어있네. 자 그럼 계속 배틀을 해보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나중에 보고
자, 아무 출석 체크, 헬프, 출석 체크가 이게 퀘스트 받아갑니다. 받아간 게 아닌가? 아, 저 드래곤볼이랑 주죠. 돈이랑 이런 거 미리 받아줘야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거를 뭐 주겠다고 이렇게 놓은 건가요? 아, 주는구나. 퍼즐 형식으로 나오네요. 몇개 모아서 5반을 푸는 것 같은데? 5반 하면은 예전 드래곤볼 게임에서는 셀이 굉장히 셌거든요. 특히 그 격투 관련 게임 많았잖아요. 셀이 기본 셀이 있고 퍼펙트 셀까지 보통 구현이 되어 있는데, 퍼펙트 셀이 약간 그게 있었어요. 기공포를 쏠 때, 에너지파 같은 거쏠때 약간 슈퍼하머처럼 경직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냥 평범하게 맞으면 들어가고 약간 판정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딩이 길다. 긴게 아니라 템포가 약간 느진데? 초사이언 보드 있고 있을 거다 있네. 드래곤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팔려나간다는 게? 다음 걸 해야지 준다. 이건 뭐야? 경험치? 아, 나중에, 나중에. 아, 많이 올려주네. 해야겠네. 경험치. 플러스야. 경험치라고 써있지 않았어? 좋아요. 아, 이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기존 게임의 아이템처럼 레벨업과 더불어서 좀 버전업이 되는, 강화가 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받을 거다 받은 거죠? 그만 보내. 라데치 잡아서 지금 VIP. 딱히 할게 없는데? 자, 뭐가 떠 있으니까 받으러 가야죠. 상자를 받는구나. 5반 주고, 아, 이렇게? 아, 그치. 그래야지 잡았는데, 렉이 좀 심하네요? 피콜로 터번도 있고, 이건 뭐냐? 그래, 아, 여기 공룡도 있네. 예전에 저 공룡이 큰 역할을 했죠. 게임에서 보통 필드를 밖으로 이탈이 될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 필드가 바뀌는데, 그 사이에 돌에 부딪힌다거나 하면서 데미지 들어갔는데, 공룡이 있는 맵은 공룡한테 부딪힌 다음에 공룡한테 치여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네요. 저번에 제노버스가 나왔을 때였죠. 그때 할라 그랬다가 제노버스는 한글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노버스 2가 한글판이 있고, 나는 스토리가 두 개가 이어지는 줄 알고 뭐가 연동이 된다 그래서 거르고 다크소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노버스 1을 한 사람은 1에 있던 캐릭터를 2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져온다 그랬나, 아니면은 그 1에 있는 캐릭터가 도와준다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너무 재미없어 이거. 노래도 안 나오니까 흥이 안 돋아. 그리고 파랑색 재배맨 뭐야? 재배맨 드래곤볼 온라인에서, 온라인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재배맨 온라인. 지금 생각해도 참 기묘하다. 하긴 내가 생각해도 드래곤볼 온라인을 만들어서 재배맨 외에 재배맨 우려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막 이런 거 넣어봤자 고졸이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고졸일 수도 있죠. 아, 난 고등학생이라 그런 줄 알았네. 아, 고등학생이 이걸 만들었다고 싶었는데. 빌 게이츠도 대학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스티븐 호킹? 예전에 코난 대학 연설이었나?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트랭크스다.
아, 얘가 입는 거야? 아, 얘가 입는 게 아니라 얘도 입힐 수 있겠지. 어우, 막 업되죠?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아직 안 나와. 레벨 10에 풀린다. 지금 8이니까 스태미나는 달 생각을 안 한다. 조금만 더 해보죠. 지금 어제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다안 올라갔거든요. 영상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화질이 안 올라가고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죠. 근데 음악 제작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음악이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음악은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나오는 음악인데. 아, 너무 재미없다. 이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에, 엔간히 하고 끊죠? 자, 이런 게임이고, 진행하면서, 넣는 걸 진짜 까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 본인이 넣는 걸 까먹었으면은 업데이트해서 넣었겠죠? 허언증 있으세요? 이거 뭐 피콜로랑 싸워야 돼? 아, 계속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부루마 빼고 손오반 넣어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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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손오공은 원래 스토리에서는 저승에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그냥 가차 없네요. 드래곤볼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계속해서 게임이고 영화는 모르겠는데 게임도 팔리고 하는 것 같은데. 드래곤볼 작가 하면은 워낙 유명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계속 만화를 이어서 그려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어서 그렸는데도 성공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 어떻게 바꾸냐? 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야. 그치. 아, 피콜로 거 쓰네. 팬츠도 입혀주고요. 오공도 앞에 주고. 그거 말고도 공 서류를 주는데 늦지 않게 하려고 도로를 뭐 뚫어줬다 그랬나? 에너지파 쏜다. 뭐 언젠가는 더 업데이트 되거나 앞으로 음원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가 기기 호환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거 애플레이어기 때문에 엔간해서 맞을 거란 말이죠. 지금 최신 버전으로 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버전이 안 뜨네 위에는 이번엔. 약간 슬림해지고 기능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애플레이어가. 뭐 이번 목적은 애플레이어 테스트하는 것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피콜로 나오죠. 팬티도 준다. 야, 사이즈 좀 봐. 근데 나 이거 그만할래. 너무 재미없어. 어우, 야, 진짜.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뭐 퀄이 이상하거나 하진 않네요. 남잘 만든 것 같고 만들어줬으니까 빨리 까서 보도록 하죠. 라데출 주냐? 아, 졸라 뜬금없네. 나 당연히 피콜로 줄줄 알았지. 라데출 줘? 아, 어찌됐건 이런 형식의 게임이고 아직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데 스토리까지 다 보면은 괜찮을까요? 원래 모험 모드라는 게 이렇게까지 안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임들 있잖아. 디지몬이라던가, 포켓몬. 포켓몬은 모험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약간, 그거는 뭐, 퀄이 좋은 게임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했던 유해한 앱, 괜찮았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임 많지 않고, 되게 좀, 성이 들여서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일일이 다 붙여놨다는 게. 앞으로도 봐야 될것 같고,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없는 거 보니까
나온 직후에 받았던가 한것 같아서 미출시 버전이라고 떠있진 않아요. 보통 게임 옆에다가 미출시라고 써놓는데 그런 것도 없고, 게임에 있는 영어로 다 써있었거든요. 아마 미출시 버전 중에서도 최근에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괜찮은 게임인 것 같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차후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뿅! 뿅!